안녕하세요. 김동아 TV 김동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되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뜨겁네요. 어제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너무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에 제가 RFA의 다큐 마이 라이프라는 다큐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작진 PD님들께 그 다큐를 찍으면서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었던 거였거든요. 작년 8월에. 그래서 그 제작하시는 PD님께 저희 어머님 살아계시는 모습 좀 남기고 싶은데 좀 괜찮겠냐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제가 어머님 살아계시는 영상을 제가 남긴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방송에 나갈 때에는 그게 전체적인 그 내용이 매칭이 조금은 안 돼서 그 부분만 편집을 한 부분을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PD님이 저한테 그 영상을 따로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가 없다나니까 정말로 맨 처음에 저희 결혼을 하려고 할때 저희 남편하고 제 나이 차이라던가 탈북민이라는 그런 저의 특성상 이거를 가족들이 받아들인 거 상당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민영이 임신해서 결혼식 때에도 저희 시집 가족들이 모두 안 웃었댔습니다. 진짜 결혼식하고 좀 엄청 많이 울었댔어요. 그러다가 민영이 출산 딱 하기 전에 한 임신 7개월인가 8개월 됐을 때 형제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애까지 낳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끝내 저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시집 문턱을 제일 처음 딱 넘어설 때 저희 시어머니가 딱내손 붙잡고 그냥 고맙다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 서름이 그냥 순간에 다 내려앉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시집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해줍니다. 그래서 형님이나 뭐 저희 형제들 그 동서들끼리도 저희 김치 떨어질라 쌀 떨어질라 뭐 부식물 뭐 떨어질라 일일이 많이 챙겨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정말 모두 받아들이는 거 상당히 힘들어 하셨댔어요. 그래서 어머님 올해 2월에 코로나 사태 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장례식 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시누이랑 다 같이 앉아서 어머님 대한 얘기하다가 제가 어머님 뒷방에 가시게 되면 나한테 멀리멀리 주머니에 용돈 주시고 고춧가루, 된장, 별걸 다 싸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시누이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무슨 소리야? 엄마 나한테 당대 용돈 안 주고 당대 나한테 뭘안 챙겨줬는데? 아, 그제야 내가, 어머님 사랑 내가 혼자 받았구나. 그걸 뒤늦게야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꿈에 잠깐 어머니가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금 힘들고 하니까 어머님 꿈에 나오셔서 힘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불현듯 생각나서 어머님 영상, 그 영상 다시 보다가, 아, 이 영상 좀 올리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청자분들, 뭐, 보시라고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 추억으로 평생 소장으로 잘 간직해 두려고 SNS에 전에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SNS하고 유튜브 채널에 또 남겨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보는 건또 다른 부분일 것 같아서 오늘은 어머님을 추억하며 라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편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영상 끝난 이후에는 구독, 좋아요. 저도 이제는 부지런히 연습 좀 해보려고요. 이게 잘안 되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 참, 어제 저녁 영상에 저희 아들이 구독, 좋아요, 이빨 빠진 모습으로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네, 뭐, 꿈에 나타나 뭐 어쩌겠다고 했죠. 전 누구도 기억 못 해요. 그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도 내가 잠깐 설명을 하고 맺어야겠네요. 그 영상을 원래는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가 야, 이 구독자 왜 이렇게 안 누르니? 이러고서
아, 너무 속상해 하니까 옆에서 그 재롱을 떠는 거예요. 구독 안 누르면 꿈에 나타나서 못 괴롭힐 거예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걸 찍겠으니까 자기 걸 올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방송국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방송 출연 한 5살 때 모란봉 클럽으로 해서 다양한 다큐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거부감이 애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을 되게 즐겨요, 애가. 근데 지금 엄마 채널이 나왔는데 자기는 자주 등장 못하니까 지금 성질났나 봐요. 시샘이 나와서 자기 걸 계속 올려달라 했는데 저는 조금은 좀 저어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일단은 아들이 올려달래서 못 이겨서 올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뒤끝에 저희 아들 구독 좋아요 지난번에 올렸던 그 홍보 영상 오늘 영상 뒤끝에다 한번 더 올리겠으니까 이거를 계속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찬반 투표로 댓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하도 구독 좋아요 이게 어색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나서서 공격하는데 정말 맞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면 꿈에 나타나서 괴롭혀줄 거예요! . 옛날에는 여기다 걸어 다녔어, 학교를. 저 다리도 진짜. 강가에 물이 흘렀으면 형님네 거기 어머님 지금 있는데 경치 진짜 죽이지 그럼. 잘안 들려. 아직 안 했어요? 점심 안 먹었어? 왜? 점심? 점심. 왔다 갔어. 어? 아까 그 여행은 그 사람 아, 왔다 그걸 갔다고? 물어봤나? 엄마한테 생각을 많이 하시네. 이게 참. 이게 다리. 근데 식사는 드셔야지. 식사 안 드시면 어떡해. 그 배고프지 않아요? 형이 이제 모시고 있고 그래서 난좀 그나마 안심이 되죠. 누구예요?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어떤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인상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머님 그래도 제일 먼저 받아주셨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제손 붙잡고 고맙다 하더라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때 진짜 2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엄마 정을 느꼈거든요. 이게 안경이 좀 닦고 그래야 되는데 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아들인지. 자랑 거리가 있어요. 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어때요? 효자예요. 아빠. 내가 잘 사는 게 효자지. 발톱 너무 괴롭다. 응? 아프게 주무지 마. 아니야, 나는 안 아프게 한다고. 저희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뭔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최소한 진짜, 큰 집에 이사가는 모습만이라도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소원인 거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좀 서러운 정도 자리 잡아가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고 그랬으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면 꿈에 나타나서 괴롭혀 줄 거예요.